저는 원빈이라고 합니다. 내 동생은 외계인을 좋아해요. 특이하지? 아, 못사세. 얘들아! 좀 이따 진학 3단 통해서 가다와라.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엄마, 엄마, 너는 진학 3단 어떻게 할래? 외계인이라는 걸 뭐야? 외계인은 어떻게 만나, 이 새끼야? 오! 쳐다봐! 저는 홍기라고 합니다. 형이랑 둘이 살아요. 우리 형은 시장에서 번 돈으로 저를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 다니는 게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형 때문에 참고 삽니다. 저는 세상에 형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미연입니다. 성적이 뭐니?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유학 준비해. 엄마 때문이죠. 내가 엄마 액세서리야? 저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엄마보다 좋습니다. 홍기야! 어? 형! 너 얼굴 왜 그래? 아니야. 넘어졌어. 이렇게 넘어졌어, 이렇게. 어? 우린 아니라고 다를 거라고 난 생각했어. 이별을 알고도 영원한 사랑을 기대했어. 마치 이별이 날 기다린 듯이 짜여진 소설처럼 이별은 준비 없는 소나기처럼 나를 울리고 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너 올 때까지 잠시만 울게. 끝이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난 생각했어. 이별은 준비 없는 소나기처럼 나를 울리고 가.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오늘이 딱 2년째다.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아니야. 진학 상담 잘했어?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 미안해, 못 가서. 내가 뭘 알아야지. 아, 아니야. 저, 안녕하세요. 며칠만 여기서 신세 좀. 넣을 때까지 기다릴게. 넣을 때까지 잠시만 울게. 비가 오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 미연이 어머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미연이 찾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미연이 있는 곳을 알아요?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생의 입장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넌 왜 집에 안 가? 난 집 없어. 근데 너네 집에 그 이상한 안테나 뭐야? 외계인을 부르는 안테나야. 난 고산 형님처럼 우주인이 될 거야. 왜? 우주에 가면 엄마 아빠를 만날지도 모르니까. 나는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랄까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끄러! 사랑, 나 안 가! 사랑, 나 안 갈 거야! 보다 심장 속에 가까운 사랑.